라는 곡이었습니다. 맥주 먹고 싶어요. 이 노래 들으면 이거 한강에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? 이 노래? 없겠죠. 대단한 걸 물어보네. 여름 더위보다 뜨거운 사람이 있으세요? 없겠죠. 전 있습니다. 여름 더위보다 뜨거운 사람이. 제가 아까 진짜 오글거리는 그거 하셨었잖아요, 멘트. 제가 그거 이길 수 있어요. 여름 더위보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뜨거워서. 안 어울리죠? 안 어울거려. 안 어울거려? 지금 저기 막 다 오글. 저 오열하시려고 하셨던데. 이번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던 제 앨범에 맥주가 두 곡에서 맥주라는 이름이 나와요. 아, 맥주라는 그 명칭이 나왔는데. 그 하나의 노래는 치맥이라는 노래고, 하나의 노래는 이제 한강에. 근데 공통적인 건 이제 맥주에 기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제 노래를 제가 쓰고 가사도 썼는데, 이 한강에는 저번 공연에도 매회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, 제가 편의점에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딱히 너무 집으로 들어가기는 아쉽고, 저희 집이 바로 뚝섬유연지 옆이어서 강바람도 굉장히 이렇게 살살 불어오면서 뭔가 외로움을 더 뭔가 더 이렇게 뭔가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근데 딱히 전화할 사람도 없었어요.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모든 친구들이, 지금 제가 28살인데 그 제 친구들은 이제 다 여자친구가 있고. 아! 갑자기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가 없어서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. 아니 어쩔 수 없죠.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친하죠. 심심하면 전화하고 같이 영화관을, 시네마를 봐줄 수 있는 남자친구가 몇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저번 공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짝이란 프로에 나갔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최종 선택의 날이에요. 최종 선택의 날인데 의자왕이 됐어요. 네, 원래 도시락 선택에서 첫인상에서 선택을 받고 두 번째에서 이제 자기소개하는 순서에서 이 친구가 이제 체육선생님인데 이제 스펙들이 훨씬 좋았나봐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인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친구의 외모가 그래도 잘생겼기 때문에 어떤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, 이제 스펙을 공개하고 나서 한 명도 선택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. 진우야, 난 네가 좋아. 여자들 너무 어려워. 나 그냥 괜히 나온 것 같아. 좋은 경험이긴 한데 여자에 대한 환상을, 그래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있고 이걸 알아봐주는 여자가 있으면, 이걸 선택해주는 여자가 있으면 그런 어떤 꿈을 갖고 갔는데, 뭐 자기가 부족한지 몰라도 그냥 겉에 보이는 우선은 그 스펙에 자기가 지금 좌절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다고, 너랑 같이 김밥천국, 김밥해군에서 돈가스 정식을 먹던 게 차라리 그립다 막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, 한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막 왔어요. 의자왕이 됐는데 여자 3호, 1호, 4호,
5호가 자기한테 선택을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. 근데 이제 데이트 신청을 자기는 이미 1호한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 1호님하고 계속 뭔가 계속 가고 싶었던 거죠. 근데 대부분 그 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왕들은 나중에 선택을 잘 안 해요. 안 하고 욕을 더 많이 먹어요. 왜냐면 저분한테도 갔다가 이분한테도 갔다가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아, 좀 알아가 보고 싶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면 굉장히 좀 뭔가 줏대 없는 남자 같은 느낌? 그래서 너는 무조건 지금 1번이 좋으면 계속 1번만 해라. 그렇다고 해서 데이트 오는 거 네가 막지 말고 뭐 데이트는 거부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우선 받아주긴 해야 된대요.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데이트가 오면 거기서 그 마냥 사모님한테 데이트가 오면 전 1호님이 마음에 좋은데요? 아 1호님이 마음에 드는데요?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대요. 그래서 야 네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해드려 대신 이제 헷갈리지 않게 어느 선을 잘 긋고 1호님한테 마음을 드려라 그러기다가 저한테 짝에서 전화가 왔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S전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이제 통화를 해줄 수 있냐 통화하는 거 이제 그래서 저 다다음 주에 짝이 나옵니다. 저 예능 프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예능 프로를 굉장히 줏대 있게 나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짝이 나오고 있어요.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래서 친구가 부탁을 하길래 그래 알았어 대신 네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우리 서로 욕먹이지 말자 하고 이제 전화가 이제 왔어요. 모르는 번호로 와요. 그 친구의 번호로는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딱 받았어요. 근데 제가 예능 프로도 정말 좀 안 나가고 그동안 기피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옆에서 PD님들이랑 작가님들이 내 전화 통화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받자마자 그래도 나름 10년 차 가수인데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양 목소리가 잘 있어? 누가 말할 텐데? 그래서 약간 좀 후회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. 이제 얘기가 샜네요. 뭐, 아무튼 짝 기회 되시면 저희 친구 응원해 주세요. 네. 아무튼 한강의 얘기에다가 쓸데없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.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 연결이 참 좋더라고요. 그 친구 덕분에 자기가 만약 최종 선택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나는 둘이서 콘서트를 오고 싶은데 만약 선택을 못하면 혼자서 와도 되겠냐 그래서 그래 혼자 와 사이다가 불러줄게 다음 곡 사이다가 불러주세요.